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은 필수. 캐리치스. 근데 어떻게 잡았더라? 예, 수염은 지금 좀 섹시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좀 기르고 있습니다. 샤워할 때마다 딱 거울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섹시하게 보이더라고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땡큐 땡큐 땡큐. 그냥 지금은 노비야. 죄송합니다. 아이, 내가 말하고도 씨. 내가 말하고도 좀 역겨웠다. 야, 아이, 미안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깎으면 깎으면 깎는데 제가 아, 그래요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수염 기르는 이유가 제가 얼굴이 좀 동안상이잖아요, 되게. 솔직히 말하면은 막 전혀 30대 뭐 막 중반처럼 안 보이고 보이는데 그건 지금 수염을 길러서 그런 거고. 수염 안 기르면은 좀 되게 애기가 짠! 좀 그렇잖아.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수염 기르는 거죠. 아, 이거 원래 땡큐, 있던 거예요. 땡큐 땡큐 땡큐. 원래 있던 거예요. 이왕 가만 보면 셀카 찍고 사진빨 받은 사진을 보는 실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형 실물 30대 중반 맞아. 야, 아니야, 나 그래도 야,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. 그래도 땡큐 땡큐 땡큐. 인간적으로 카톡 부산은 좀 바꿉시다. 외계인도 아니고 볼 때마다 놀람. 아, 왜요? 카톡 부산 딱 딱 반대? 그거 저 작년이라서 조금 지금이랑 조금 틀린 겁니다. 작년이라서. 야, 땡큐 땡큐 땡큐. 야, 아무리 봐도 안돼. 솔직히 거울 보면서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이면 거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? 사진이 빨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거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? 아니, 거울 봐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울 봐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죠. 땡큐 땡큐 땡큐. 사람들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니까 진짜인 줄 알아. 나는 시점 오짐. 아니,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뭐 잘생긴 것 같진 않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땡큐 땡큐 땡큐. 카톡 프사 공개하고 시청자 평가 받읍시다. 프사보다 더 나은 게 여기 있는데 뭘 평가를 받습니까? 땡큐 땡큐 땡큐. 진짜 형만 아니면 밤길에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싶다. 그 뭐야, 다음 생에는 네가 먼저 태어나. 다음 생에 네가 먼저 태어나. 아, 그리고 저 푸사는 그 컨디션 굉장히 좋고. 땡큐 땡큐 땡큐. 하, 때리고 잡다. 이런 시안 같은.